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 어? 뭐야? 어? 광주시 경계 경보 발령? 가까운 곳으로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통신이 안 되는데? 아, 우선 피하고 봐야지. 잠깐, 언제까지 대피할지도 모르는데 이거 비상가방 이런 거 챙겨대는 거 아니야? 재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송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어떤 그 송출해야 될 어떤 내용들하고 지역을 한정해서 보내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광주시 재난상황실과 행정안전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재난문자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위급 재난문자는 국가적인 위기가 예상될 때 발송되고요. 긴급 재난문자는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대피가 필요할 때 전송됩니다. 안전안내문자는 주의가 필요할 때 전송됩니다. 이들은 각각 소리도 다른데요. 그렇다면 위급 재난문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들은 신분증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어린이들도 사전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준비를 해가지고 상호 연락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상상황 때 내 가족의 안보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면은 많이 동요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생수, 정전사태를 대비한 양초 이런 거 필수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라디오랑 보조배터리.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아프면은 이럴 때는 의료가 마비될 수 있잖아요. 비상상비야. 기저귀나 여벌의 옷처럼 개인용품도 적절하게 챙겨주세요. 비상용품 준비 완료. 이제 나가볼까요? 어? 엘리베이터? 비상상황에는 무조건 계단이야. 그런데 전 어디로 가야 하죠? 우리 비상시 대피선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총 현재 58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피소가 어떤 아파트의 어떤 지하시설이라든지 공공건물의 지하시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지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계경보 상황이라든지 공습상황에 발령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대피소를 우선 대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공공시설 지하가 가장 좋은 대피소라는 사실. 어, 대피소 맞네. 지하주차장이 없는 빌라나 혹은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 근처에 지하주차장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지하철은 역에 상관없이 모두 민간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집에서 가까운 이 농성역이 바로 대피소였네요. 모든 지하철역이 대피소인 만큼 다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역, 대피소. 이번에는 상황별 대피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몸과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흔들리는 시간은 1에서 2분 정도이므로 바로 밖으로 대피하기보다는 단단한 탁자 밑에서 몸을 먼저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하는데요. 지진이 나면 전기가 불안정해지고 물건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무너지기 쉬운 물건은 피하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출입구가 막혔다면 일단 통신 장비를 통해서 도움 요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면 소리를 이용하여 구조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소리를 지르면서 체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두드려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내서 구조 신호를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재 대피 요령입니다. 건조한 봄, 가을은 물론 무더운 여름에도 화재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일단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건물 1층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때 유도등을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건물이 어두워진다면 한 손으로는 벽을 짚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연기를 마시면 금방 질식하여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젖은 수건이나 담요 등을 이용해서 코와 입을 막아 호흡기를 보호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길이 번져서 1층으로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왕관길을 통해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띠를 등과 겨드랑이에 단단히 매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요. 속도 조절을 위해 손으로 벽을 치며 내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 태풍과 침수입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60mm, 12시간 110mm 정도의 비가 곳으로 예상되어질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부분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강풍과 동반되고 또 다니는 인도나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외출은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실내에 있는데 빗물이 침수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 신체 부위에 무릎 이상 차오르기 전에 서둘러서 또 대피를 해주셔야 돼요. 물이 차오르면 지하보다는 위로 피해야 하는데요. 구명조끼를 입고 난간을 붙잡고 올라야 합니다. 발을 감각을 세워서 바닥을 쓸듯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래요. 만약 운전하고 있는데 차 안에 물이 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분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힘주어 열어줍니다. 손이 다치지 않도록 가운데를 잡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주세요. 안전하게 탈출하지 못하고 갇히는 상황이 오시게 됐다면 저희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출동을 해서 그 문을 개방해서 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다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응급조치 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피소에서 지켜야 할 국민 행동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아, 대피소도 오고 심심한데. 아, 나 진짜 살다 나 별일 다 겪네. 이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불필요한 전화는 삼가주세요. 여러 명이서 함께 대피할 때도 매너를 지켜야겠죠? 저거 물 아니야? 나 물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러면 원래 챙겨야겠다. 위급한 상황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것 잊지 마세요. 책에 있으니까. 재난 상황에서는 개인의 차를 이용해야지. 나부터 빨리 가야지. 자가용보단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상황들. 상황별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해요. 일단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재난 상황과 대피 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대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대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이 대피소들 꼭 확인해 주시고 혹시 모를 비상 물품들도 잘 구비해 두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재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와 옆 사람을 신뢰하는 것.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어려울 때일수록 차분하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사회 함께 만들어요.
친환경 위험, 탄소 중립 등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포항의 양덕체육공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시민 참여형 환경축제.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지난 6월 3일 포항 양덕체육공원에서는 경북 최초 시민 주도형 친환경 축제가 열렸는데요. 과연 어떤 축제일까요? 포항 리코페스타는 처음에 만들어진 게 경상북도 미색축제 공모사업에 저희 양덕동 청년회가 공모를 하여서 너무 특색 있고 색깔이 좋은 축제라서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대략 한 6개월 정도 고민 끝에 만들어진 축제인데 지금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원순환을 뜻하는 리사이클링과 생태, 친환경을 뜻하는 에코의 합성으로 리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마켓을 뜻하는 이제 페스타. 그래서 이제 리코페스타라는 축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환경과 관련된 전시와 재미난 체험, 문화예술 공연까지 다채롭게 꾸며진 친환경 축제. 그중에서도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시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팝업 스토어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물품들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희는 직접 찍은 엽서랑 네, 직접 그린 엽서, 그다음에 직접 만든 고무줄 네,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소하게, 우리 얼마 팔까요? 저녁값만 나올 정도. 저녁 식사값 나올 정도만. 애들 입다 이제 입고 정리한 거 아직 이제 커가지고 못 입으니까. 누구한테 네, 팔렸으면 좋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요. 버리자니 아깝고 쌓아두자니 부담스러운 애물단지들을 제대로 날잡고 처분하던 날, 맘 단단히 먹고 참여한 시민들 가운데 유독 장난감을 많이 가져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 쓰던 장난감인데요. 우리 집에 애들이 3명 있거든요. 큰애, 둘째, 셋째 쓰던 장난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머니의 목표는? 이 장난감을 다 처분하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하는 거. 장난감 없는 집을 만들고 싶어요. 파이팅! 집도 깨끗하게, 자연도 깨끗하게. 파이팅! 자,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집에서 보지 않는 책을 가져오면 원하는 책과 교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꼼꼼히 맞교환할 책을 살펴보는 시민들. 어디 괜찮은 책 좀 많이 고르셨어요? 아이들이 고른 책이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네, 여기 배꼽을 보여줘라. 저희는 6권을 여기 놔뒀었는데 네. 이렇게 개똥아 책으로 바꿨습니다. 네. 좋은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집에 막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책을 어떻게 막상 버리기는 좀 아쉽고 해서 그걸 또 저희가 그만큼 가져온 만큼 다른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도 가져가시고 저희도 또 다른 색다른 책을 무료로 나눔을 또 얻을 수 있으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날 축제의 또 다른 메인 프로그램인 친환경 놀이터는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됐을 만큼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는데요. 자, 이 놀이터는 프로그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프로그램 없어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해서 노는 데거든. 자, 첫 번째 장소 가볼게요. 놀이터 디자이너이자 어린이가 놀 권리를 강조한 여러 권의 책을 쓴 편혜문 작가가 진행한 친환경 놀이터. 오벤 리사이클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보통은 놀이터가 고정이 돼 있죠. 뭐 그네도 그렇고 시소도 그렇고 미끄럼틀도 그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친구들이 옮길 수가 있고 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허용된 그런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 박스, 재활용 테이프 등을 활용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아이들의 상상력은 무궁무진. 심지어 직접 박스로 장난감까지 만들며 친환경 놀이터를 제대로 즐겼답니다. 재밌어? 네.
어, 그래 뭐 만들고 있는 중이야? 대포. 어? 통, 통. 어? 빵. 재밌어요. 이거 굴러가니까 뭔가 몸이 굴러가는 느낌이 든다. 니코페스타 종을 울려라! 축제장 한편에서는 친환경 관련 퀴즈 프로그램이 한창인데요. 녹색 생활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퀴즈 대결. 문제를 맞출 때마다 환경 상식은 쑥쑥, 자신감은 뿜뿜 커져만 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맞춰볼까요? 스테인리스 텀블러 알아? 네! 철로 된 거, 철로 된 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철로 된 거는 최소 5번 써야 할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써야 할까? 문제가 끝나자마자 수신호를 보내는 어머니. 삐, 경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걸렸다, 걸렸다. 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 순간? 어, 환경을 잘 알았으면 환경을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도심 속 푸른 잔디밭에서 더 키워볼까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지구환경 그리기 대회가 펼쳐졌는데요. 하얀 도화지에 그려본 환경에 대한 생각,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상상하는 맑은 지지, 깨끗하고 맑은 지구를 꿈꾸면서 그리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포항 리코페스타에는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제 현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와, 이 정도면 플리마켓도 대박 났겠는걸요? 넣어줄게? 받아줄 거야. 네. 기다려줄게. 너무 마음이 급해? 빨리 가고 싶다, 이게. 빨리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가고. 엄청 한반 이상은 파는, 3분의 2는 파는 것 같아요. 애들 그냥 경제관념 이런 거 좀 심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고 돈을 더 많이 쓰고 가네요. 왜요? 여기 예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벼룩시장 하시는 것도 또 사고 이제 샐러드 파시는 것도 또 사고 이러니까 돈을 판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게 됐어요. 엄마한테 오늘 배운 건? 엄마, 소비? 소비? 양덕동 청년회 주민들이 기획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간 친환경 축제. 환경보호, 자원순환, 녹색 소비를 테마로 한 작지만 색깔 있는 축제로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네, 동네에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해서 청년회에서 이렇게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차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애들이 함께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매년 이런 행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런 기회들이 잘 없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뭐 편하게 좋은 날씨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축제로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너무 좋은 날씨에 먹을 것도 많고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나오니까 행복하네요. 친구는 어때요? 네, 되게 지역사회도 활성화되고 분위기도 좋고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예요. 환경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포항 리코페스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친환경 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최윤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스키장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여름에 웬 스키장이냐고요? 아 오늘 스키를 탈 건 아니고요. 흰 눈 대신 바로 흰 야생화가 아주 장관을 이룬다 그래서 제가 직접 꽃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이 야생화 정원에서의 멋진 추억 지금 한번 만들어 가보시죠. 출발! 가자 가자! 순댁의 꽃이 만발한 정선으로 떠납니다. 여기
타면 네. 되나요? 네. 제가 안쪽으로 탑승하시면 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샤스타데이 축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꽉 잡으세요. 네, 출발! 지금 타신 거는 네. 이제 샤스타데이 축제를 좀 더 보기 편하라고 저희가 카트 투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네.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산책하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입구부터가 이 샤스타데이즈 꽃으로 아주 그냥 가득합니다. 더 들어가면 이 꽃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 새하얀 눈밭이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중에서도 지금이 가장 활짝 핀 시즌이거든요. 와, 정말 날 맞춰서 잘 오신 겁니다. 와, 여러분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즌이래요. 와, 나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꽃 사진을 찍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그런 걸 프로필 사진에 해놓나.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꽃을 보면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오른쪽에도 멋있네요. 와, 진짜 진짜 예쁘다. 와, 오, 예쁘다. 오나. 오, 저기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와. 여기가 저희 첫 번째 포토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예. 좀 예쁘게 찍어주세요. 꽃밭에서 기념사진은 필수. 아, 또 이렇게. 자, 하나, 둘. 아, 예쁘다. 예쁘다. 어, 어떻게 꽃일까? 아, 예쁘다. 잠시만요. 하나, 둘.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내려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가고 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는 그 맛이 있네요. 아, 내려서 내가 사진을 찍고 싶다 하는 곳은 언제든지 내려가지고 사진을 딱 찍고 가면 인생샷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아, 바로 그거네, 바로 그거네. 이거 연인끼리 오면 기가 막히겠구만. 그럼요. 아유, 그냥 멀어진 사이도 아주 좋아지겠어요. 어우, 좋아, 좋아.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그만이죠. 그 샤스타 안에 지금 어머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꽃밭에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채윤이야, 채윤. 네, 채윤이야. 오, 딱 보고 어떻게 채윤인 줄 알아? 아니야, 채윤. 저를 안 돼, 저를 안 돼. 저는 행신. 어, 저를 알아요. 저도. 저를 알아요? 예, 예. 저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야, 채윤. 나에서 봤어. 네, 네. 저, 채윤. 저세요. 저를 아시는구나. 어머야. 아니, 제가 다니다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을 그럼, 지금 어머님 처음 봤거든요. 어, 네. 그래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아니, 채윤, 내가 그 어디에서 프로에서 봤어. 봤어요. 그렇구나, 어머니. 그래서 채윤, 어머니. 제 노래 혹시 아세요? 예쁘게 생겼잖아. 몰라, 처음에 생각이 잘. 그래. 우리네 인생 즐거운 인생 좋다. 아니 오늘 여기 우리 샤스타 데이즈 축제에 와가지고 꽃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아니 너무 좋아 우리 이게 예, 예. 이렇게 좋은 날 처음 봐서 이거 스케이트장으로 했다가 예, 예. 오늘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처음 내가 이 언니들을 소개해서 왔어. 우리 어머니 얼굴에 그냥 꽃이 활짝 폈어요. 우리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 난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안돼요. 70하고도 4살이야. 어머나, 7학년 4반이시래요. 꽃을 머리에 꽃을 이렇게 예쁘게 달고 계시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노래 열심히 해.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 카메라 보고 샤스타 데이즈 축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 같이 할게요. 사랑해주세요. 같이 할게요. 샤스타 데이즈 축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번에 꽃길을 따라가 볼까요? 와! 이렇게 흰색 꽃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어머나! 와! 진짜 아름답네요.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꽃들의 향연. 마치 눈이 내린 듯 장관을 이룹니다. 와, 근데 이 꽃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뻐요, 지금. 그 흰색에 노란색의 조화가. 어? 내가 코가 막히는가? 냄새가 뭐 좋게. 예. 예, 좋네요. 예. 향기롭네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찍을게요. 꽃밭을 하나, 배경 삼아 둘. 추억 한 장 남겨보는데.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 덮인 길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바람처럼 왔다 가. 반지 받았어요. 꽃반지. 내가 산 흩어지는 내 와. 잠깐만, 어떻게? 이거 뭐 안전바 없어요? 오! 근데 밑을 봐야 되는데, 꽃이. 와, 여기. 이렇게 또 리프트를 타고, 이 보던 풍경이 너무 멋있네요. 또 달라요. 밑에서 보는 풍경이랑 위에서 공중에서 보는 풍경이 너무 달라요. 앞에만 봐요. 밑에 보세요. 잔뜩 겁에 질린 채윤 씨.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는데요. 와, 지금 전망대 지금 거의 뭐 정상까지 왔어요. 네. 사방이 지금 탁 튀어가지고 막 산도 보이고 뭐 구름이 지금 하늘에 닿을 것 같고 지금 바람도 선선하니 와, 예술입니다. 저쪽 한번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또 너무 예쁜 하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진짜 인생샷. 와, 지금 제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뛰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저기 넓은 지금 산이 지금 다 보이고요. 하늘과 와, 그리고 이 스키장 이 곳곳을 지금 다 볼 수가 있네요. 와, 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 절경도 정말 그야말로 예술이에요. 야! 여기가 바로 뷰 맛집. 탁 트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전망대 카페에서 잠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샤스타 데이지 꽃을 통해서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제대로 힐링했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 딱 절정이라고 합니다. 샤스타 데이지 축제로 여러분 힐링하러 많이 오세요. 1년에 단 한 번,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샤스타 데이지. 더 늦기 전에 마음껏 즐겨보세요. 여름과 함께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바쁜 그 물질만큼이나 분주해지는 마음. 자리 한 마름 먹어야 여름을 난다는 말처럼 오래도록 제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온 자리. 그 끈끈하고 뜨거운 만남, 제주의 시원한 여름을 책임질 자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른 아침 폭우로 배가 들어옵니다. 오, 상자에 든 건 자리군요. 오매불망 폭우에서 자리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묵직한 상자가 무거울 법도 한데 귀한 손님이라 반갑기만 하네요. 곳곳에서 나지만 유독 보목자리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첨자리니까 부드럽고 뼈가 부드럽고 다른 데 자리보다는 맛 좋답니다.
초여름이면 이 작은 보목포구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리가 들어오는 이른 아침부터 작은 파시가 형성되죠. 밀고 끌며 사람들이 포구를 찾는데요. 바로 요 녀석 때문이죠. 아, 완전 굵은 없구나. 네. 얼마큼? 12,000원이야. 12,000원 이걸로 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우리 이렇게 다 나눠 먹으려고. 이 여기가 저 축기섬이라고 거기 자리가 맛이 있어요. 가시가 부드럽고 이게 무슨 소화제예요, 소화제. 이렇게 인기다 보니 자리철이면 동네 아낙들도 자리 손질해 주느라 일손이 바빠집니다. 키로. 거시기 비늘만 거시기 뜨고 예, 비늘만 거시기. 이렇게 사면 우리가 손질해서 손질값 따로 받고. 손님이 구입한 뒤 맡기면 숙련된 솜씨가 발휘되죠. 우선 지느러미와 너무 강한 뼈는 잘라주고요. 비늘도 순삭 가져가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손질해줍니다. 아니 많으면 많이 벌고 건강하면은 못 벌 때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럼 어떻게 보면 많이 벌어야 1단계. 여자 1단. 건강하면 한 3, 4만원 벌 때도 있고 5, 6만원 벌 때도 있고. 이런 거는 팔면은 본전이 되고 나머지 잔잔한 자리는 알자리는 이제 건전이 안 돼요. 그러면 젓타로 가래 소금 해서 젓으로 하는 사람네 주면 2,0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하는 거라 돈이 안 돼. 그거. 나 혼자 연구해가지고 다듬어서 똑 영 놓으면은 동그란지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잘 사가 그게. 그게 그러면서 처음에 다듬는 걸 시작한 거야 내가 서기 풋바닥에서. 큰 건 구워서 먹고 중간 크기는 회로, 작은 건 졸여서 먹기도 하니 버릴 게 하나 없습니다. 말끔하게 손질한 자리는 물에 깨끗이 헹궈주는데요. 뭐 이대로 바로 밥상 위로 직진이죠. 어? 웬 젊은 다이버들이 찾아왔네요. 사러 온 걸까요? 저 맞은편에서 봤는데 이제 어머니들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길래 궁금해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막을이 안 왔어. 이제 저 차도 있고 뭐니까 교통이 편리하니까 다 왔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 옛날에는 등으로 자리 삽서 하고 댕기고 등짐 보고. 그 옛날 여름이면 마을마다 자리 삽서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물이나 낚시로 갓 건져 올린 자리를 들고 마을마다 자리 장수가 돌아다니던 시절이죠. 서귀포 시장에도 가고 어디 예방도 놈의 동네도 가서 팔고. 그때는 말로 했죠. 한 말, 두 말. 그럼 저 가면 컨테이너로 하나라. 저 가면 그걸 시장에 거리에 앉아 그냥 팔아줘. 사거리에 앉아 골목길에 앉으면 거기도 장사 우리 터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앉으면 경비가 와서 다 올리면 이 골목 저 골목 도망갔다가 저쪽으로 피해버리면 또 나와 그냥 또 오면 또 경비 다 올리면 또 나와. 발로 팍 차버리면 자리가 못다 도망가고. 예전엔 참 흔하고 흔했던 자리. 하지만 어찌 된 탓인지 이젠 수확량이 많지 않습니다. 배가 기울 만큼 넘치게 잡히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죠. 젓갈 그 공장에 들어갈 공장에. 아 젓갈 공장이에요? 예예예. 예, 예. 저마다 먹고 싶은 건 달라도 한결같이 들고 가는 분들의 모습은 즐거워 보입니다. 부천에 사는데 여기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자주 사다 먹어요. 아니 차라리 물회. 제주도는 물회가 최고죠. 최고. 물회가 최고. 취향은 확고해도 먹는 법은 여러 가지죠. 굵은 소금을 뿌려 구워내면 기름이 자글자글 올라오는 자리구이. 뼈째 썰어서 그대로 먹는 강회.
여러 채소와 함께 된장을 풀어먹는 자리물회는 진짜 시원하죠. 이 한 그릇이면 여름 더위도 끄떡없습니다. 자, 물회 나왔고요. 자리는 다 아는 것처럼 제주 사람들의 소울푸드자 여름철 보양식이죠. 관광객들도 별미로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좀 된장이 좀 된장 맛이 좀 많이 나고. 예. 회도. 예, 회도 뭔가 안 먹어본 신선한 맛. 고소하고 싱싱하고 맛 좋습니다. 감칠맛이 돌고 입안에서 그 고소한 향이 굉장히 오래 가요. 예, 좀, 예. 제주 여름바다의 진계, 귀한 자리가 돌아왔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여름을 책임져준 고마운 자리.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리 하영 먹읍서에. 전에 와서요 이규만이가 누구냐라면 몰라요. 활에 미친 사람이 누구요라면 다 알아요.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그 세월의 흐름을 열정으로 멈춰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90세 현역 의사 이규만 원장을 소개합니다. 세종시 전이면 읍내리. 세종시로 편입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곳에 1977년부터 문을 연 병원이 있습니다. 환자들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요. 50여 년 세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곳입니다. 고향의 애양심이 대단해서 고향에 와서 인수를 베풀려고 와가지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돈 생각 않고 환자 위주로 지금까지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대단한 친구입니다. 주민분들 어디가 아프신지 뭐 항상 어디가 좀 조심하셔야 될 이런 거 다 꿰고 계시겠네요. 그렇지요. 다 그렇게 그러시죠. 이제 우리 벌써 들어오면은 어디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속이지요. 뭐. 주민들의 주치의로 함께 온 주인공은 올해 나이 90세의 이규만 원장입니다. 전이면 유일의 병원으로 출발해 한시도 이곳을 떠나지 않은 이규만 원장. 어려웠던 시절 그가 의사를 꿈꾼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쪽에 우리 집에 남동생, 여동생 둘이 혼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우리 여동생이 내가 안고 있나서 숨을 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때 뭐 홍역이라는 거 말지 왜 죽었는지 모르더래요. 그래서 아주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야 한번 나도 의협을 해가지고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의과대를 졸업하고 전남 무이촌에서 3년간 보건소장으로 지낸 이규만 원장. 고향 전이면에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때로는 왕진 가방을 들고 찾아다니며 살뜰하게 보살폈습니다. 와서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내 평생을 고향에서 살다 가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오는 환자들은 지금까지 한 뭐 한 80%가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까 그 인터뷰한 사람도 한 5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그분들도 내 실력을 알고 나도 그 내 실력을 나도 알고 그분들도 내 실력을 알아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 오시는 분들도 나한테 오면은 이건 고치겠다고 하니까. 환자들을 치료할 때 느끼는 보람이야말로 지금껏 병원 문을 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환자들 곁을 지켜온 그에게 의사라는 직업은 천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규만 원장에게는 평생 동안 아껴온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바이인데요. 좁은 시골길을 달릴 때 오토바이는 필수.
자동차 없이 평생 오토바이를 운전해온 이규만 원장. 오늘 퇴근길도 애마의 몸을 싣고 평범한 시민 이규만으로 시동을 켠 후 출발합니다. 바람을 가르며 그가 찾아가는 곳은 병원만큼이나 소중한 곳인데요. 지금의 남부럽지 않은 체력과 건강을 얻게 해준 곳, 바로 국궁장입니다. 국궁은 이규만 원장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자 건강 비결입니다. 고모님의 어떤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회를 해요. 아성배라고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대회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아흔의 그 어르신께서 화를 너무 시원시원 내고 계시면 조금 그렇게 반성하게 되거나 이런 순간은 없으신가요? 매 순간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예. 모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예.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후학들에게 나도 보일 때 모든 발전이 거기서 싹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할 때 더욱 즐겁다는 이규만 원장. 누구나 국궁을 즐길 수 있도록 세 개의 국궁장을 개설했고 본인의 호를 딴 국궁대회도 열어왔습니다. 예, 우리 전에 그 천주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때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 그전에는 몰랐는데 화를 내고 보니까 건강에 상당히 좋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활리상에 존경하더라고.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이 즐겨했던 전통 스포츠인 국궁. 자연에서 회원지기를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전신의 근육을 사용해 운동 효과도 높은데요. 무엇보다 심신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마음 수양에도 그만이라고 합니다. 나만이 좋아할까 아니라 친구들도 좀 해줬다. 그래서 정을 2005년도에 고려정을 제가 설립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여기 동운정 여기는 2006년도 3월 19일에도 설립을 했고 그게 또 모자라서 고동정은 또 2007년도 2월 10일 상계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고 보면 참 보람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지 내가 이 병원을 그만두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래요. 나하고 미쳤다 그래요. 그럼 미친 게 아니라 난 이거 오래 사니까 한두 군데 더 하고 싶어요. 참 보람이 있어요. 저는요 여길 지나가서 관역 주면 새들이 없어요. 그러고 활터에 오면은 아무 생각 없어. 관역이 나보고만 인사해요. 그러고 즐거워야 돼요. 활터에 와서는 즐거워야 돼요. 그럼 여기 오면 내가 전이 산다 의사다 이게 없어요. 단 화살 활만 생각하고 그러면 저 관역이 날 쳐다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만 있으면은 이제 활터에 와서 활쏘고. 그래서 전에 와서요 이규만이가 누구냐 그러면 몰라요. 활에 미친 사람이 누구요 그러면 다 알아요. 나보고 활에 미쳤다 그러죠. 의료시설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열고 평생 주민들 곁을 지켜온 이규만 원장.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구순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규만 원장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늘 지금처럼 좋아하는 국궁을 즐기며 건강한 모습으로 전이면 마을 주민들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길 응원합니다.